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더구먼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용세습위원회입니다. 선관위가 고용세습위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세습위, 채용비리,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태반이 다 압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워낙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것을 피해 가려고도 하고 그냥 채용 비리까지만 다루고 일체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다루지 않겠다. 이번에 이제 긴급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북한 해킹과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이고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또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되는 점이 있죠. 선관위가 고용세습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고용세습이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하루 전에 실시됐던 설문조사에 노태학을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당, 민주당은 선관위와 동업관계인가? 6월 4일 날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동업관계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업관계가 맞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99%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무려 3만여 명입니다. 물론 공병호 TV를 좀 좋아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정치적 성향이 조금 뚜렷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상 보면은 어느 분들이 이런 답변에 응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파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그 뭐 오다 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알고리즘으로 떠 있는데 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3만 명이 여러분들 응답해가지고 99%가 동업관계다. 그럼 동업관계라는 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도움을 주는 업자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인 심판자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을 크게 주는 업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 시각이지 않습니까? 262명의 여러분들 댓글 남겼는데 아우성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더라도 국민들이 안다는 거죠. 그 다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또 하루 전입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북한 해킹 등을 넘어서 국민의힘 수뇌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범죄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6천여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 응했고 78%가 지금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떨지만 국힘 수뇌부가 선관위의 선거 범죄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78%나 되는 겁니다. 예.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이 1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수뇌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관위의 핵심 사안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 두 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한참 사회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녀 특별 채용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99%가 동업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덕을 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99%고 국힘당이 이 거대한 악한 그런 현안 과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아주 소수인 겁니다. 78%입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 이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직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손을 대지만 도지사 선거, 광역시장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우리가 흔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이런 것도 다 손을 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20여 명 정도의 호남권 여름 구청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거의 한 90% 이상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서울특별시의 시의회 선거도 다 뭐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이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사무차장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김세한 씨가 속구리 이런 투표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선거에서도 광역의회 의원 선거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뭔가 하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에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의원선거입니다. 이게 의정부 4선거구입니다. 의정부 4선거구에서도 조작값 5%를 이름 사용해가지고 국힘당의 김호경 후보한테서 412,23표를 훔쳤습니다. 그걸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석규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여기 이름 틀렸네요. 이게 이 조작 규모는 이게 틀렸습니다. 예, 이거는 조작 규모가 몇 표인가 하니까 이게 846표입니다. 내가 이걸 미처 못 봤네. 846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낫겠네. 이렇게. 이렇게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니까 이제 국힘당 후보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에 따르게 되면은 782표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국힘당 후보가 65표로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782표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인 국힘당 후보를 782표로 패배한 후보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런 발표하는 주체가 선관위니까 선관위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 여러분들 뭐죠 시장 선거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위원 의원 선거 여러분 기초위원 선거는 2024년 4월 5일에 울산 남구 나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울산 남구니까 국힘당 이름 텃밭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누구를 당선시켜줍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언제? 바로 엊그제 여러분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조작값 얼마를 썼으면 15% 썼지 않습니까? 100장당 15장을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으면 박찬진이 한 거잖아요. 이걸 누가 했으면 노태학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으면 선거관리위원 여러분 9명이 한 거지 않습니까? 왜 맹목상으로 여러분 직제상 보게 되면 선관위원장이 총책임자 그 밑에 선관위원 9명이 있고 그 밑에 뭐죠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있으니까 직제로 보게 되면 뭐죠 책임자들이 다 박찬진 노태학 선관위원 9명 그래서 선관위원 다 물러나라고 이런 국힘당이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뭐죠. 본인들이 다
당선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고용세습이 이런 것도 좋지만 예, 그냥 선관위는 예, 도둑놈 집단인 겁니다. 선거범죄 집단인 겁니다. 선거범죄 집단.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선거범죄 집단인 겁니다. 도둑놈들의 이런 집합인 겁니다. 소굴인 겁니다. 그 도둑질도 뭡니까? 뭘 그냥 자동차인데 지금 도둑질하고 그런 정도 아니고 그냥 선거를 그냥 뭡니까? 전체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예? 이건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의정부 4선거구 경기도 의회에서 이러면 의정부 4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미 한번 소개했지만 부산시장 선거지 않습니까? 해운대. 해운대 하면 여러분 하태경이 지역구죠. 조작값 5%를 써가지고 1944표를 빼앗아가지고 이동시킨 겁니다. 6만 3,583표를 여러분 승리한 선거를 5만 9,695표를 승리한 걸 이렇게 여러분들 축소 조정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가 고용세습위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뭡니까? 선거범죄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시장 서초동이지 않습니까? 총 13,900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오세훈한테 6,950표를 빼앗고 송영길한테 그걸 더해준 겁니다. 6,950표를. 선관위 발표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서초구에 8만 7,471표를 승리했다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10만 1,371표로 승리한 겁니다. 오세훈이 10만 1,371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8만 7,471표로 승리했다고 축소 왜곡 조정회가 이런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뭐 대역죄입니다. 내란죄죠, 내란죄. 국가의 헌정 질서 가운데 권력자를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다. 그걸 다 조작을 해가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이 실무 책임자고 총 책임자는 누굽니까?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성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총 4,128표를 조작한 겁니다. 진동규 국힘당 후보한테 2,064표를 빼앗은 겁니다. 국힘당 후보가 1,789표로 승리한 선거를 몇 표 차이로는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렸습니까? 3,419표로 패배한 선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일거는 이름 중국 공산당 선관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희 의원이 찾아간다는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 2, 3, 4군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찬진과 노태학이 도대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도둑놈들 혹은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여러분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